자, 두 번째 장남설 보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관하라는 벼슬과 같아서 행동거지가 모두 법도를 따라야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항관을 보는 것은 그 관리를 해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상관격을 지닌 사람은 관성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 왜 관성을 만나면 관성에게 대드니까 관성을 상하게 하고 관리를 해치게 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되겠죠? 만약 관성을 만나면 마치 관리를 해치는 것 같으니 어찌 그를 내버려 둘수 있겠는가? 책에 상관이 관성을 보면 온갖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상관 경관 이야기했죠. 상관 경관. 상관 경관은 좋지 않다. 뭐다? 상관 경관이 일어나지 않고 상관 상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자, 상관이 또한 상관이 상진되면 가장 기묘하고 상관이 많으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이 있다. 일간이 유기한데 만약에 사주의 상관이 중중하면 일간의 기가 설기된다. 자, 설기된다는 말은 다 이해하시죠? 자, 나라는 데서 비롯돼서 식신도 나가는 거고 상관도 나간다. 단지 음양의 차이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내가 이 식신이나 상관을 생겨주려면 내 기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유기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가 있어요. 기운이 있는데 만약에 상관이 중중하면 내가 그만큼 많이 설기시켜야 되죠.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많이 애를 키우는데 힘이 드는 거죠.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일간의 기가 설기된다. 병이 걸린 사람에게 거듭 대왕이나 박초의 약을 쓰면 이것 때문에 원기가 도리어 손상되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게 되니 일간이 약하면 부자와 같은 온약을 써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약초 이름을 빗댄 건데 어쨌든 우리 사주로 보면은 이 나라는 데서 내가 식신이나 상관을 생해주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써서 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기가 빠져요. 그러면 나를 생하는 거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도 하면서 인극식으로 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못 빠져나가게 하면서 왜 누르니까 그러면서 또 나를 생해줌으로써 나에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인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아라 그랬죠. 인성은 나를 생해준다. 그 이야기고요. 자, 만약 사주에 상관과 식신이 중첩하고 이 식신과 상관이 중첩하고 많고 일주가 본래 쇠약하면 나는 기절하겠죠. 내 기가 다 설계되니까. 그럴 때 인성운으로 행하여 상관을 제거한다. 인극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키워줘야 되죠. 생을 해줘야 되죠. 이와 같이 병이 있는 명조에 약을 얻어 구제하면 주로 부귀함이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좋게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사주에서 좋게 흘러간다. 자, 일주가 왕성한데 비겁이 많고 일주도 왕성하고 비겁도 많으면 뭐예요? 비겁은 뭐죠? 내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강한데 형제들도 많다는 것은 엄청 내 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쇠약해요. 재성은 뭐냐면 내가 극을 하는 거죠. 아, 극재. 또는 내 형제들도 비겁도 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이 많은데 재물은 없으면 서로 재물을 다투려고 하겠죠. 그 재물을 두고. 그런데 상관격은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상관은 재성을 생겨주죠. 관성을 만나 비겁을 극제하고 재성을 보존하여 일으키는 것이 좋다. 자,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다? 비겁이 있어요. 비겁은 형제라고 했어요. 내 재물을 같이 나눠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아니죠. 이쪽으로 내 재물을 같이 나누어서 내 재물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자, 이때 비겁이 매우 많으면
관성이 와야 돼요. 관성은 뭐냐면 재생관이죠. 관성은 나를 올리는 극이에요. 관극아였잖아요. 나를 극하는 건데 나를 극하는 게 아니고 비겁 있으면 관이 와서 비겁을 눌러요. 극을 해요. 그러면 비겁의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재물도 나나 가질 일이 없어요. 오롯이 재물이 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관성이 이럴 때 좋은 거. 칠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비겁을 눌러주니까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겁이 매우 많으면 관성은 능히 나의 형제 비겁을 제어하고, 그렇죠? 관극안데 형제로 관이 비겁 있을 때는 나 대신에 나를 경쟁자들을 눌러준단 말이죠. 비겁을 제어하고 나의 재성을 보존하고, 왜냐하면 나랑 재물을 나누었던 비겁을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성을 보존하고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관성은 보다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이 되며 나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에서 이르기를 목화상권은 관성이 왕해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목화면, 자, 목이고 상관은 화가 되겠죠. 물론 음향은 다르겠고요. 이럴 때 뭐죠? 관성은 뭐죠? 수생목이죠. 그렇죠? 수생목. 그런데, 수생목이 아니죠. 목의 감성은 경금이죠. 경금. 금. 인성이죠, 수는. 자, 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을목도 있고 막 그래요. 겁재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을목이 요거를 제거해 줘 버리죠. 그러면, 재물이 토죠. 이 토를 나랑 같이 나눠 먹고 화생토로 해서 재물을 생겨주죠. 그래서 이 비겁을 제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화상관은 관성이 왕성이 된다. 왜 관성이라고 뭐냐면 이것이 내 비견이나 겁재를 제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 치죠. 또 여기에 또 갑목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갑목도 그걸 해서 나를 보존해주는, 나를 괴롭히는, 내 주변에서 나를 뜯어먹던 이런 세력들을 관이 제거를 해주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관성이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금수상관이 화를 정관을 얻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금수는 금생수로 이게 상관인데 화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죠? 조우상. 그렇죠? 너무 차갑잖아요. 금한 순행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금한 순행? 자, 금수상관이 화정관을 얻은 경우 임수상관은 금의 정기를 설기하니 부귀함이 많다. 자, 금수상관은 우리가 그 굉장히 맑은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청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을 때 바위에 물이 흘러가는 거 생각하죠. 계곡에 흙탕물이 아니라 바위에 있는 설악산이나 백담사 같이 그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가면 물이 굉장히 막죠. 금수 쌍청. 그 이야기 나왔었죠. 청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부귀함이 많다. 만약 북방 수운으로 행하면 밑에 지지가 수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수국화를 해서 관이 힘을 못 쓰겠죠. 북방순으로 행하면 노허화 이 수가 화가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허가 이제 허약해진다는 거죠. 화가 허약해진 관성이 손상된다. 따라서 가상관격은 인성운이 반드시 사망하고, 자 이렇게 가면은 인성운이면은 금수면은 인성이 뭐죠? 토죠. 토 인성운에 사망하고. 토국수 이렇게 사망을 해버리니까 토국수라 하니까 사망하고 진상관격은 상관운에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 이거 이 말보다 이 말을 알아야 돼. 가상관 진상관. 자, 가상관은 뭐냐면 일간이 왕성하고 원령을 얻지 못한 상관이 일간에서 설계하는 거래요.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원령을 얻은 상관이 일간을 설계하는 거래요.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일간이 왕성한데 원령을 얻지 못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원령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원령을 얻지 못하긴 했는데 일간이 왕성해요. 그런데 상간이 일간을 생해죠. 기운을 빼버리죠. 근데 가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원령은 얻었어요. 그런데 일간이 일간을 설계하기 때문에 일간이 힘들겠죠. 어쨌든 진간은 뭐냐면 원령을 얻었냐 안 얻었냐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원령을 얻었으면은 상관은 진짜기 진짜인데 일간이 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령을 얻었지만 약한데 설기를 많이 당해서 힘든 거고, 가상간은 원령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힘이 있진 않은데 다만
일간이 왕성한데 상관이 일간을 섞여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말이 필요할까? 가상관, 진상관. 어쨌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한 번씩 다시 대입을 해보면 자, 가상관권은 자, 원령은 없어요. 원령은 얻지를 못했는데 일간이 왕이에요. 그래서 설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왕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원령이 왕한 일간이 왕한데 설기를 당하는 것은 금수에서 화를 얻었을 때 이때 인성운 토가 오면 이 토국수로 이걸 해버리니까 사망한다는 거고, 진상원격은 자 원령을 얻은 거죠. 원령을 얻었는데 일간이 약해요. 그렇지만 원령에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그 올해는 갈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상관운에 반드시 망한다. 이말 뜻은 이렇게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가 있을까? 이 말도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비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갑을목이 갑을목이 사오미 그러면은 저 목화죠. 사오미 월을 만나 상관의 설기가 매우 심한데 목생화로 이렇게 설기되죠. 성한데 다시 밑에가 인오술 화국이 됐어요. 인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으니 행하면 목이 견딜 수가 없죠. 너무나 기운을 많이 뺏겨버리죠. 정수가 지나치게 설기되어서 어찌 사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진맥진을 하는 거죠. 지금 기진맥진. 그러므로 책에 이르기를 나무가 재가 되어. 나무는 목이겠죠. 그리고 재라고 하는 것은 화의 설기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브리타야 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재가 된다는 것은 화의 세력이 강해지면 나무가 다 기운을 빼앗겨서 기진맥진돼서 죽게 된다. 그러면 뭐다? 요절한다. 그런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상관격은 사람이 왜 오만하다고 하는 것일까? 관을 친 거죠. 관을 상하게 하니까. 관은 나를 통제하는 관리다. 내가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손상시키고 나의 잘못을 내버려 둔다면 이는 오만해지고 분수에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이 지나치면 안 되고 상관이 좀 재화가 되면 격조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관격이 요즘 시대에 각광받긴 하지만 그래도 재화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상관이 옛날 구질서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죠.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파격적으로 혁명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다가도 좌절을 되죠. 우리 조광조 역사책 보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중종이 조광조를 버렸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문외한이라서 어쨌든 이게 상관격이 관을 너무 파격적으로 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오만한 면이 있다. 이거 본인이 상관격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할수 있도록.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 자, 그 다음에, 상관격은 왜 총명하다고 하는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 총명하다고 했다? 자기가 가진 이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오히려 식상격이 좋다고 했죠. 아주 총명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솜씨도 좋고 손재주라든가 이런 말접은 말로 하면 말재주가 좋고 손으로 하면 손재주가 좋고 굉장히 다재다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관격은 왜 총명하다고 하는가? 일주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 정수가 외부로 발설되면 총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일간이 왕성하고 설기가 잘 되면
정상이라는 것은 이 벼슬경자죠. 상은 아마 제상 그때 상 같아요. 원래는 서로상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삼정승이나 이런 정도 굉장히 높은 벼슬에 지위에 오를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한 데서 지나치면, 자, 일간이 왕성하면 내가 감당이 돼요. 내가 힘이 넘치면 내 기운을 빼줘서 실컷 할 수 있죠. 근데 좀 하고 나면 강이 뭐 예컨대 한 30분 떠들고 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말도 막 줄어들고 그러더라도 말이 힘차게 우렁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표현력도 좋은데 힘까지 넘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뻑 가겠죠. 말이 좀 사투리인가요? 좀 뿅 가겠죠. 뿅도 그런가요? 어쨌든 일간이 왕성해야 돼요. 지금 일간이 계속 왕성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본인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일간이 약하면 설기가 지나쳐서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 자, 남자, 어쨌든 남자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힘이 세야 된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주 일간도 왕해야, 신강해야, 왕성해야 뭔가를 견뎌내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의 경우는 관성이 자식인데, 어제 이야기했죠? 앞 시간에서 자식인데, 상관을 만나면 관을 해치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수가 있다. 자식이 드물다 그 말이죠. 자식이 극제되면 주로 자식을 극하게 된다. 만약 재성이 생조하면 자식이 있다. 자, 왜냐하면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이잖아요. 재성이 있으면 이 관이 약해지는데 이거를 하죠.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 원래 식신 상관은 관을 극하라죠. 그런데 재성이 오면 어떻게 돼요? 관을 극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재성으로 기운을 빼요. 식생재. 재성으로 기운을 빼고 그 힘으로 다시 관을 생해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재성이 온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바로 상관과 관이 있으면 상관이 관을 쳐버리려고 할 텐데 재성이 있어서 야야 재성이 달래죠.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힘 줘. 나한테 써. 나한테 쓰고 그 힘을 좀 순화시켜서 그 순화된 힘을 누구한테 줘요? 관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통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용신 중에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을 용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통관용신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관용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